남포공전제 관련된 건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긴데요. 또 택시 오염제입니다. 택시가 조금 부담스럽게 끼어듭니다. 네,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빵에서 못 들어오겠죠? 그때 택시가 또 쑥 들어옵니다. 네, 또 이렇게 택시가 쑥 들어오고, 반짝. 네, 옆으로 가서 또 옆에 가로막을 긁고요. 예, 옆으로 비켜가고, 네, 네, 서로 창문 열고 뭐라고 서로 뭐라고 막 그럽니다. 예, 막 뭐라고. 서로 막 뭐라고 저거 너는 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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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이고, 소리는 줄여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끼어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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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번쩍번쩍 한번 하고, 예.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미안해요. 네, 저렇게. 아, 옆에 있는 차. 미안해요. 이건 뭐냐면 옆에 차.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이 차한테 미안해요. 그런 겁니다. 이 차한테. 네, 그러다 그냥 갔습니다. 가다가 나중에 한참 가서 여기 말고요. 다음 신호등에서 서로 또 마주하게 돼갖고 또 거기서 또 뭐라고 좀 서로 그랬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저처럼 저리 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남포군전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 저 끝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신고했나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러 갔더니 영상을 또 보더니 안 비켜준 걸 지적하면서 또 부각시키며 저도 잘못했다. 접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일단 접수해주고 집에 가라고 해서 가려 하는데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접수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택시기사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그러더니 며칠 뒤 전화 와서 택시기사 의견도 무시 못한다면서 이쯤에서 끝내라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서로 사과 끝내라 아니면 둘 다 남포군전 입건하겠다 라면서 서로 좋게 해서 끝내라 아니면 둘 다 남포군전 입건하겠다. 그런데 상대가 사과하면 그냥 끝내려는 마음도 없진 않았는데요. 끝끝내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경찰은 자꾸 제게 상대방한테 연락해봤느냐 물어보고요. 또 제가 사과 받아야 되는 제가 전화한다고 또 좀 웃기고 그래서 연락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경찰은 둘 다 남포운전으로 입건해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점 40점 맞아갖고 면허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네, 그래서 운전도 40점 못했고요. 물론 40일 다 못하는 건 아니죠. 교육받으면 좀 깎아주죠. 여기도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 사고요. 불박차는 끼어든 차에게 경고성으로 좀 강하게 누르긴 했지만 클락션 울리면서 안 비켜준 건데 이걸 남포운전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보복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팍! 이건 아니니까 보복운전까지는 아니고요. 상대편은 남포운전죄 정도는 모르겠지만 보복운전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불박차 운전자도 난폭운전죄를 처벌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무혐의 될 겁니다. 근데 무혐의 받아서 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편은 난폭운전죄 명확하죠. 왜냐면 보복운전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하게 끼어들기로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빵한 거. 그게 다 항의성 강하긴 하지만 그 정도 갖고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불박차는 난폭운전죄가 아니고 상대편은 난폭운전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둘 다 난폭운전죄라고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저는 불박차 난폭운전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택시와 불박차 둘 다 난폭운전죄다가 76%, 택시만 보복운전이다가 18%, 택시만 난폭운전죄다 4%. 결국 저랑 의견이 같으신 분은 4%밖에 안 되네요. 택시 불박차 난폭운전죄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택시만 보복운전이라는 의견 18%인데요. 이 정도 갖고는 보복운전 안 됩니다. 보복운전은 확 해서 겁이 나야죠. 저 정도는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죠. 제가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으시라고 그랬는데요. 무혐의 받아서 후기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네, 무혐의 결정 났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언제 났냐 하면은, 면허정지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였고요. 아, 면허정지 40일 다 받으셨군요. 예.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고 9월 2일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럼 벌점은 없어지죠. 벌점은 없어지지만 면허정지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납니다. 참, 그래서 경찰관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하면은 벌점은 없어져. 왜 벌점이 왜 없어져야 되냐면요. 벌점이 쌓이면은 40점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다른 거 쌓여갖고 벌점이 다른 것도 쌓여서 121점 되면 면허 취소돼요. 그래서 누산 점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저게 불박사는 난폭운전지 아니라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네. 피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죠. 피의자는 5차로에서 4차로 운행 중에 택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경적을 울렸으나 반응이 없고 그대로 밀고 와서 3차로 밀렸다가 원래 목적지가 직진이기 때문에 다시 본인 차로로 들어와서 주행했으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 둘끼리 서로 욕설을 했지만은 또 택시 운전자가 추월했기 때문에 경적을 울린 것이고 또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면서 그러면서 택시 운전자는 블박스 운전자가 자기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번쩍이어서 그래서 위험이 시작됐다. 그래서 추월 경적이 시작된다고 한다. 각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사건 동영상 내용을 확인한 바 4차로 주행 중 택시가 급하게 끼어들자 3차로로 밀려났다가 단 이래 4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추월 경적은 없었고 택시 차량, 피의 차량 앞으로 세 번 급차로 변경한 상황이 확인된다. 객관적인 사건 동영상 내용에 비춰 블박스 운전자가 난폭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혐의다. 근데 저 정도는 블박스는 항의한 거죠. 막 그 앞으로 끼어들고 팍팍팍팍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블박스 운전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 그걸 못 찾으면 못 참아줘 하면서 아이 똑같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블박스 운전자는 난폭운전자는 아닙니다. 상대는 보복운전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난폭운전자에 해당됩니다. 상대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편은 벌금 100만 원. 그거 택시 기사가 들어오면서 몇 번 이것 때문에 100만 원. 면허정지 40일, 벌금 100만 원. 100만 원이면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게 만만치 않죠. 예, 그러면은 한 거의 2주 벌어서 또 100만 원 만들려고 그러면 쓰는 것도 있으니까요. 100만 원을 벌금 낼 돈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아우 한 달 고생해야 됩니다. 벌금 낼 돈 100만 원 만들려면. 그리고 저 벌금 안 내면요, 들어가 살아야 돼요. 하루에 10만원씩. 내가 잘못해서 뒤에서 빵할 때, 미안합니다. 반짝반짝. 그러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난폭운전죄하고, 검찰과 법원에서의 난폭운전죄는 다릅니다. 물론, 블박스 운전자도 좀 성격이 좀 급했죠.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운전하실 겁니다. 그렇게 운전하시겠답니다. 마치겠습니다.